노란 공의 정책. 문이 사라졌으니 이제 나갈 방법이 없는 건가?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. 저 칙칙한 상자는 뭐야? 자. 수상한데? 꼭 선물 같아. 옐로우? 우리 반에 그런 애도 있었어? 있어. 말을 안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. 아무튼 답답한 애야. 이걸 옐로우가 들은 거야? 상자가. 여긴 옐로우의 마음속일지도 몰라. 상자를 더 찾아보자. 좋아. 레오한테 눈을 그려달라고 하자.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잘 따라와. 곧 과학 시간이라 이쪽으로 지나갈 텐데. 레오다. 이제 어쩌죠? 그래, 방법이 있어. 분명 온다, 우리의 조력자가. 왔다, 골라타. 소호 요정? 너희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?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? 그래요, 너희 도움이 필요해. 어? 도움? 또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느냐? 정말 한심하구나. 너는 일국의 공주다. 그런데 이런 하찮은 취미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다니.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옐로우는 많이 외로웠겠다.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? 어우, 답답해. 말을 좀 해봐.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해. 우리도 똑같이 상처를 줬구나. 정말 미안해, 옐로우. 옐로우는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.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났었던 거야. 나도 사과하고 싶어. 보고 싶다. 미안해, 옐로우. 문이 생겼어. 불로? 문을 그리라는 거지? 서둘러!
블롭이 그림을 자르고 있어! 이게 왜 이러지? 레드, 괜찮아? 선이 날아오고 있어! 서둘러! 자, 모두 내 팔을 꽉 잡아! 이야! 간다!